지난 시간에 센트럴 폴스 프라블럼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센트럴 폴스 프라블럼은 어떤 입자가 외부에 힘을 받는데, 그 힘이 그 거리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력 같은 게그 대표적인 예죠. 거리에만 의존하는, 아래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아래만 의존하는 그런 문제를 센트럴 폴스 프라블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각도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되니까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에서 요 앵글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어지고 거기서 보존량이 이제 나온다는 걸 봤잖아요. 이게 사실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인데 실제로 이제 3차원을 보면 이 앵귤러 모멘텀이 그 하나가 아니죠. 사실은 벡터량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게요. 그래서 3차원 코디네이트를 쓰고요. 3차원 코디네이트를, 그러니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요 폴라 앵글, 그 북극으로부터의 앵글을 세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도 방향의 앵글을 파이라고 하면은 저기 d 결국은 이 dx의 스퀘어가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쉽게 보일 수가 있는데 dr제곱에 r제곱에 dθ제곱이 있고 sin 세타제곱에 dφ제곱 그 기하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앞 시간에 도입했던 그런 완전히 대수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속도가 이 라그랑지안이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dx가 결국은 r도트 제곱에 그다음에 r제곱에 세타도트 제곱 더하기 r스퀘어의 사인 스퀘어 세타에 파이 도트 스퀘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그리고 포텐셜이 r 세타 파이인데 센트럴 포스 프로블럼이면 요 세타하고 파이는 이제 두 개는 이제 우리가 무시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사라지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세타 파이가 모두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냐 이걸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세타 파이 이게 두 개가 다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여기 라그랑지안이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는 없죠. 얘는 0인데 여기 아무리 봐도 여기 포텐셜에는 파이 디펜던스를 이미 제거를 했고 센트럴 폴스 프라블럼이라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없죠. 근데 문제는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는 있어요. 여기에 사인 세타가 있기 때문에 사인 제곱. 자, 그래서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얘는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아니고 코디네이트고 이제 파이는 이제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되는 거죠.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되고 얘는 사실은 이쪽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이 컨서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평면을 적도 평면을 잡았을 때 적도와 나란한 평면을 잡았을 때그 평면과 수직인 그 앵귤러 모멘텀. 그러니까 결국 적도 방향으로 도는 앵귤러 모멘텀은 컨서브가 되죠. 요 코디네이트에서는. 자, 이거는 사실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P의 파이가 라그랑지안을 파이 도트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은 다른 게 아니라 m r 제곱 사인 세타 제곱에 파이 도트 이게 되는 거죠. 얘만
지금 사이클릭 코디네이트. 자, 근데 이 문제가 불완전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어떤 평면을 잡더라도 얘는 그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이런 방향의 이제 앵귤러 모멘텀만 컨서베이션 되는 게 보였는데, 그 사실은 그 이쪽으로 돌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향하는 거나 앵귤러 모멘텀이 이쪽 방향으로 향하든가 다 보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있죠. 여기에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보존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충분히 기술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순전히 코디네이트의 문제고요. 순전히 코디네이트의 문제고,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근방에 입자가 여기에 있어요. 입자가 여기에 있고, 얘가 일단 레디얼 방향은 무시를 하고요. 레디얼 방향은 이제 앵귤러 모멘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 방향에 RX 방향이 벡터 방향에 이 수직인 어떤 그림이 조금 잘못됐지만 수직인 어떤 저기 평면을 잡아요. 요 평면, 그러니까 작은 영역에서 자, 요 평면을 잡아서 그요 평면에서 그 이제 얘가 앵귤러 모멘텀에 기여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요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걸 나타내는 거고 조금 연하게 해놓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벡터의 수직인 방향에 저기 방향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세타 방향으로 여기 세타 방향으로 이제 벡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수직인 또 방향으로 파이 방향으로도 이게 있죠. 근데 이그 앵글을 그냥 요 벡터를 우리가 그냥 그 r의 d 오메가 1이라고 하고요. 그 사실 d 오메가 1은 d 세타랑 같은 거고. 나 얘를 r d 오메가 2라고 합시다. 그 사실은 여기서는 d 오메가 2가 사인 세타의 d 파이랑 동일한 거예요. 자,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잡고 나면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잡고 나면은 이 라그랑지안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자 요거 그냥 쓰고 여기서 그 세타 도트 대신에 오메가 1이 들어올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d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오메가 1 제곱 더하기 d 오메가 2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길이가 이게 그냥 이 평면 상에 그러니까 이 벡터와 수직인 이 평면 상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고 얘는 오메가 2 도트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되죠. 자, 그래서 이쪽 방향의 캐노니컬 모멘텀 오메가 1에 해당하는 캐노니컬 모멘텀이 어떻게 돼요? m 결국 이제 요거 오메가 1에 대해서 도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니까 얘는 m r제곱에 오메가 1 도트 이렇게 되고 p 오메가 2는 마찬가지로 하면 똑같이 나오죠. 오메가 1 대신에 이제 2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그이 평면상에서 그러니까 레디얼 방향 말고요. 평면상에서 운동량이 마치 보존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평면상에서는. 자, 얘가 이제 보존이 되고 콘스탄트. 자, 얘가 이제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그좀 우아한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내가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생각했잖아요, 앵글에. 이런 좌표를 우리가 그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메가, 오마. 이런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안 돼요. 얘가 이제 불가능한데, in sphere, spherical 코디네이트에서 이건 불가능해요. 뭐 한번 시도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위도 경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위도처럼,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위도처럼 하고요. 영도에서 뭐 90도 또는 아닌 360도를 돌렸다고 치고, 똑같이 경도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디네이트는 저기 완전히 그 뭐야 평평한 그러니까 여기 R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면에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지 곡면에 대해서 이거를 오메가 1, 오메가 2라는 좌표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이건 사실은 이제 그 저기 구 표면이 곡면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좌표계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 포인트 P라고 합시다. 이 포인트를 P라고 하고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P라고 부르면, 이게 P예요. 그 P 근처에서만 의미가 있는 좌표계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그리는데 지도를 그냥 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다.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스케일이 커지면은 정확한 지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근데 작은 영역에서는 성립을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지도의 크기가 지도에서 커버하는 그 맵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크기가 지구 반경보다 훨씬 작아야만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좌표란 말이죠. 지구상에서 내가 동쪽으로 100km, 북쪽으로 100km 가면 동북쪽으로 저기 루트 2 곱하기 100km 가면은 그게 두 개가 같은 지점이냐 아니면 다른 같은 지점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 3차원상에서의 센트럴 볼스 프로블럼은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메트리하고 컨서베이션 할 때. 다음 시간쯤부터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 할 것이 매니 파티클.
라그랑지안 4 many particles. 또는 이제 many degree of freedom이 많은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관점일 뿐이죠. many degrees of freedom. 포인트 파티클 하나는 세 개의 degree of freedom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입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입자가 여러 개 갖고 이게 1번, 2번, 3번 쭉쭉쭉쭉 해서 이걸 인덱스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게 각각이 또 움직이잖아요. 각각이 속도를 갖고 있고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이 위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이게 X 알파란 말이에요. 이게 X 알파라고 쓰고 자, 그러면 이 라그랑지안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각각의 질량, 요게 질량을 mα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알파에 대한 썸을 해주는데 2분의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 알파 도트 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v의 그냥 편의상 x라고 쓰는데요. large x라고 씁니다. large x라고 쓰고 이 large x는 그냥 뭐 이거의 모음이에요. x1, x2 이건 이쪽 건 필기체로 씁시다.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x 쭉쭉쭉 x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좀더 컴팩트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칼럼 벡터를 도입을 하고요. X 요거에 이제 요거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칼럼 벡터를 쓰고요. 매트릭스 형태로 요렇게 씁니다. X1. 그러니까 사실 X1 자체가 코디네이트 세 개가 있는 거. 하나가 X 알파 하나가 그세 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량을 이 질량 매트릭스를 쓰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M1, M2 다이아고날 항으로 자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쓰고 나면 뭐 디그레 프리덤이 N이라고 할까요? N 여기 X, M, N X에 N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L에 알파하고 얘를 왼쪽에다가 이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이건 로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다음 M에 X하고 도트를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은 이것과 동일해진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 금방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V에 그냥 요 벡터의 함수 이렇게 좀 컴팩트한 폼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X라고 하는 벡터 이게 N 디멘셔널 벡터인데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N 디멘셔널 이제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는 별게 아니고 그냥 모든 입자들의 위치를 다한 벡터로 나타내겠다는 뜻이죠. 자, 모든 자, 근데 이거를 코디네이트를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카티시안만 쓸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또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각각의 위치를 각각의 코디네이트를 쓸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 relative coordinate 우리가 two body problem을 생각했듯이 두 벡터의 차이를 새로운 코디네이트로 쓰기도 하고 두 개의 뭐 여러 개의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generalized coordinate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generalized coordinate가 있고 이 generalized coordinate는 이게 요게 n N 3 N 디멘셔널 벡터죠.
3n 디멘셔널 벡터. n이 파티클 개수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이게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 q라고 쓰고 얘를 얘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q1, q2 쭉쭉쭉쭉 해서 q에 3n까지는 거. 자, 그리고 요 3n 차원의 스페이스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 차원에다가 그냥 다 표시를 하고요. 한두 개만 이제 그려봐요. 이게 Q1 축이다. 아, 이미의 커브 리니어 코디네이트를 쓰고 이게 Q1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Q1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Q2라고 하는 축이 있고 Q2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을 그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내가 관심 있는 포인트는 이 포인트에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요. P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이 벡터가 X라고 합시다. P라고 하는 것의 위치를 X라고 하는데,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 X라고 하는 벡터는 3n 디멘셔널 벡터예요. 3n 디멘셔널 벡터고요. 3n 디멘셔널 벡터를 그냥 우리가 이 실제로 공간상에 그릴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레프레젠트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했던 같은 방법으로 결국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되는데 이게 dx가 되고요. 자, dx라고 하는 벡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x가 뭐의 함수냐면 q의 함수잖아요. 지금 코디네이트를 q1, q2 이런 걸 썼으니까 qi라고 합시다. 자, 얘는 qi 함수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역시 이제 라운드 x하고 qi 하고 dqi. 여기 뭐 이해하겠지만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에 들어간 거고요. 모든 i에 대해서 서문을 한 거고요. 1부터 3n까지. 자, 이거는 우리가 ei 하고 dqi qi 이렇게 쓴 거죠. 요게 이제 베이시스 벡터가 되고요. 베이시스 벡터인데 이제 3n 차원에서의 베이시스 벡터가 그 q 어떤 특정한 코디네이트에 대한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속도가 다른 게 아니고 아니, 이 속도를 구하면 안 되죠. 이 속도를 구하면 안 되고. 이 속도를 구하죠, 결국은. 이 속도를 구하니까. 이 속도는 이제 멀티디멘셔널 블라스티 같은 건데, x 도트는 다른 게 아니고, ei하고 qi의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우리가 라그랑지안에서 썼던 이 값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 the transpose 그러니까 x 도트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칼럼 벡터가 될 거고 여기 e 1 q 원 도트가 있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쓰면 얘는 결국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e i의 qj 도트가 나오고 i가 나오고 도트 그다음에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나오고
M이라는 매트릭스도 이제 새로운 코디네이트 베이시스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EJ하고 QJ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얘를 이런 형태로 다시 쓸 수가 있는데 AIJ하고 Q의 함수고 QI.QJ.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AIJQ는 뭘로 정의를 했냐면 베이시스 벡터하고 그 다음에 요 매트릭스 곱한 뭐야 매스에 관련된 거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한 바로 그 코에피션트가 되겠고요. 얘는 그러니까 매스하고 매스 디스트리뷰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이제 포멀하게 이렇게 쓴 건데 뭐 포멀하게는 지금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요 형태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아무튼간에 라그랑지안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라그랑지안을 그러면 2분의 1의 서메이션에 ij하고 편의상 지금 뭐야 아인슈타인 컨벤션 써도 되는데 그냥 써줬어요. ij하고 q하고 그다음에 qi의 dot qj의 dot 빼기 vq 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건 뭐 매우 추상적이죠. 매우 추상적인데 뭐 예를 들어보면은 금방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들었던 걸 생각을 하죠. 그게 뭐냐면 투바디 프라블럼. 여기 그림 우리가 이미 어디죠? 렉처 여덟 번째 강의에서 다뤘던 투바디 프로블럼. 그때 이제 다른 거 하려고 다뤘는데 그 질량이 뭔지를 유도하려고 다룬 건데 렉처 8. 자,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예요. 어떻게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냐면 그냥 이렇게 안 잡고요. 그냥 어떻게 원점을 여기로 잡았다고 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개의 입자가 있어요. 두 개의 입자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디 질량 중심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원점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를 우리가 X1, 그 다음에 이쪽을 X2 이렇게 쓴 거죠. X2 이렇게 하고 이 라그랑지안이 우리가 원래 그냥 각각의 입자의 속도를 적으면 되는데 X1 도트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의 X2의 도트의 제곱 빼기 V의 이 경우에는 X1-X2에만 의존을 하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했냐면 X1이라고 하는 좌표계를 R에다가 R은 이제 전체, 사실 센터 오브 매스 포지션이 되는데 이렇게 쓰고 m분의 m2 하고 x 그다음에 x2는 R 빼기 라지 m분의 m1 하고 x 여기서 라지 m은 다른 게 아니라 두개 질량 더한 거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쓰고 나면, 이걸 물론 이제 뭐좀더 컴팩트한 폼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1. 이게 야코비안에 해당하는 거죠. 마이너스 M1 하고 1.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야코비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R하고 X. 물론 이제 이거 거꾸로 하면은 그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R은 어떻게 돼요? M분의 1하고 M1, X1, M2, X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X1 빼기 X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뭘 구했었냐면은, 다시 유도는 안 하겠고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유도했어요. 1분의 1. m, r, 1, r 도트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 μ의 x 도트의 제곱 빼기 v, x.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μ는 reduced mass, 또는 effect, reduced mass라고 하죠. m분의 m1, m2. 자, 이건 뭐 간단한 예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실제, 디그레 프리덤이 이제 입자 하나가 아니 두개 이상인 경우에, 이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잡아서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건 좀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란다우 미케닉스 책에 역학 책에 그 챕터 1의 problems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 걸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의 예제는 이제 풀어주지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